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준천 레고랜드 사업이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STX와 맺은 주변 시설 공사 계약에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춘천 하중도 레고랜드 사업에 STX건설이 참여하게 된 건 2018년입니다. 강원도는 STX건설을 테마파크 시공사로 정했고 착공식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영국 멀린사가 테마파크를 직접 짓는 안에 대해 한창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테마파크 개발권을 넘겨받은 멀린은 시공사를 현대로 바꿨고 STX건설은 반발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STX건설에 테마파크 주변 토지 공사를 맡기고 하중도 땅도 싼 값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도개발공사가 STX건설에 주변 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TX건설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 올해 8월부터 하도급 업체에 줄 공사비를 못 주는 등 문제를 빚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도급사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9월 말에 그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당장 기반시설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특혜 의혹을 받아온 STX건설과의 토지 거래 계약도 말썽입니다. 사실 그 계약금도 한 푼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5조의 내용을 보면 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토지 매각을 하면서 큰 손실을 입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니, 대중도 당장 받지도 못하고 10년 있다가 2029년에 받아요. 중도개발공사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인정하며 법적 검토 중이라고 털어놓습니다. 부당한 계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지금 계약의 전반적인 해지나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다른 검토까지도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레고랜드 사업. 이번엔 STX건설과의 분쟁으로 또 다른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